자, 제목을 봅시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 민족문화를 어때요? 박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 이게 민족문화야. 민족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봅니다. 뭐야? 국어와 국사겠지. 뭐가 좀 더 중요할까 소위? 국사지 당연하지. 잘했어. 대답 잘했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고 하고 일본 이번은 두 번째이니 우리가 관용을 베풀겠다. 그래가지고 국어와 국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일본이가 우리 니뽀니가 강국구에게 하나를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린 뭘 받아내야 돼? 국사를 받아내야 돼. 만약에 있잖아. 국어를 받아낸다고 하자. 그래서 국어는 우리가 우리말은 지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 200년쯤 지났다 치자. 역사를 200년 안 배우고 국어만 있으면 우리 어때? 우리말은 쓰겠지. 근데 역사는 어때요? 일본 역사를 배우는 거야. 뭐 간무천황께서 어쩌고 일본 천황 120몇 대를 쭉 외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200년이 지나잖아. 그럼 어때요? 네 딸이 나한테 물을걸? 엄마 우린 일본 사람 맞죠? 당연하지 윤현아. 왜 물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할까? 역사를 배운 적이 없으면 어? 우리 사투리가 좀 심한 거야? 라는 말 말고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1도 없지 않을까? 아 제주도도 봐봐 사투리 다르잖아. 그거밖에 없다. 왜? 역사를 잊어.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법이야. 그래서 역사를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말을 안 쓰더라도 일본말 쓰더라도 역사를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언젠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해방돼야 될 나라고. 우리는 다른 나라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스라엘 애들 봐봐. 언젠가는 뭐야? 지네들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나라를 세우잖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일본 놈들 입장에서 뭘 없애야 돼? 역사를 없애야 돼. 그리고 뭘 없애야 돼? 말을 없애야 돼. 요거 올해 시험 나올 수 있어. 말모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동 깊게 본 출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출제자가 윤계상 팬일 수도 있고 말모이를 실제 보면 주인공이 윤계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화를 하드캐리하는 사람은 유해진이거든. 그래서 유해진은 팬층이 생각보다 두텁단다. 그래서 나도 유해진 되게 좋아하고 어쨌거나 유해진이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사람이 스마트 똑똑하대. 그러니까 얘기 많은 것도 많고 말을 정말 잘한대. 그러니까 김혜수랑 사귀었지. 뭔 소리야 다시. 자, 국어도 중요하지만 우린 역사니까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역사야. 자 갑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 가장 효율적인 지배는 뭐야? 비용을 적게 투자하고 쉽게 지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탄압하는 게 정상이지. 하지만 탄압하려면 어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쓰레기다. 그래서 역사 자체가 쓰레기고 민족성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일본 때문에 조선이 지금 뭐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면 조선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포기하겠지. 그럼 어때요? 통치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겠지.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역사 전쟁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우리 민족과 역사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거고 지금 현재도 봐봐 역사전쟁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모당 그 뭐지? 대표 뽑는 그 토론 뭐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야? 1980년 5.18 광주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북한군이 들어와서 거기를 어떻게 했다? 시민군에 합세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돼. 이미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다 난 거고요. 생각해봐. 지금 광주는 아직까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런 식으로 헛소리를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역사전쟁이야. 이게 있잖아. 이 싸움에서 밀리잖아? 그럼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그때 사람들 다 죽고 계속 이러잖아? 그러면 그쪽이 권력을 잡잖아? 그럼 그쪽이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 걔네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끝없이 도발을 하는 거야, 지금. 역사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니까. 하물며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도 어떡한다? 역사전쟁을 하는데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가 역사전쟁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역사전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무슨 사학이죠? 식민사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식민지 근대화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근대 이식론. 무슨 말이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해서 비로소 조선은 무슨 사회가 되었다? 근대 사회가 되었다 라는 주장이잖아. 이걸 누가 주장한다고요?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대 사회로 발전하지 못한
쓰레기 역사였다라는 거죠. 크게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첫 번째, 타, 율성론, 그리고 뭐라고요? 정, 체성론. 그 다음 뭐, 당파, 성론, 이런 거 있어. 근데, 당파, 성론은 사실은 말이 안 돼.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조선인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일본과는 다른 나라 애들한테는 없는 아주 검붉은 재수 없는 유전자가 하나 더 있대. 그게 뭐라고요? 당판을 가르는 유전자래.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붕당 정치가 16세기 후반에 생기면 안 되지. 언제부터 생겨야 돼?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당신은 많이 먹혔어. 왜 먹혔어? 나라가 망했잖아. 결과론적으로 해석 많이 하잖아. 야구도 그렇잖아. 보면 그때 투수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알아? 투수를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감독은 바꾼 거지. 근데 그 바꾼 투수가 홈런 맞아서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결과 나온 다음에 누가 그 해설을 못 해. 그건 의미 없는 거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이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어때. 좀 먹힐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지. 학문적으로.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타율성론과 당파성론인데, 자, 보자고요. 타율성론의 핵심은 첫 번째. 단군조선을 인정할까요? 부정할까?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단군은 뭐다? 역사가 아니라 뭐다?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역사의 출발은 뭐다? 기자부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때?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럼 우리 역사의 출발이 뭐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쁘게 말하면 중국의 식민지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바로 단군 부정이고요. 자, 두 번째. 잘 봐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임나 일본 부서. 우리 앞에서 다 공부한 거잖아. 임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야라는 뜻이고, 가야 지역에 뭘 설치했다? 조선 총독부와 같은 성격의 일본 부를 둔 거지. 369년부터 562년까지. 369년은 뭐 한 거야? 칠지도를 하산된대. 하산했대. 우리는 하산했대. 일본 놈들 뭐라고요? 상납받은 거다라고 우기는 거고. 또 뭐야? 562년은 뭐라고? 대가해가 멸망해잖아. 그래서 약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에 뭘 설치하고? 일본 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 전체를 뭐야? 식민 통치했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 또 반도 성론도 대표적인 타율성론이야. 반도는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는 대륙의 힘이 강할 때는 대륙의 지배를 받고 해양의 힘이 강할 때는 해양의 지배를 받는 게 운명이다라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하야시는 미치꼬리니까. 수학에서 발예를 들 때 두 개도 필요 없지. 하나만 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이탈리아. 생각해봐. 로마도 어때? 반도지. 부츠 반도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지, 당시에. 그럼 무슨 말이야? 반도는 다르게 보면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유리하고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반도성도. 또 뭐? 만선사관이라고 했어. 만선사관. 만주와 조선은, 이게 만주와 조선이란 말이야. 만주와 조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누가? 메인이다. 만주가 항상 메인이었다. 그래서 만주의 역사 변동에 따라서 조선은 항상 어때요? 부수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거야. 이게 만선사관이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게 뭐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똑같다. 이게 뭐라고요? 일선동조론이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똑같다. 일선동조론인데, 그럼 봐봐. 일본과 조선이 하나지. 만주와 조선이 하나지. 그럼 결국 뭐가 돼? A와 B가 일치하고 B와 C가 일치하면 A와 C도 일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본과 뭐야? 만주도 하나가 될 수 있네. 이걸 근거로 일본이 뭐 한다고요? 만주로까지 뭐 가는 근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야? 대표적인 뭐라고요? 타율성론이야. 그 다음에 정체성론은 그 의미가 뭡니까? 중세 부제론.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중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봉건제. 봉건제 결려론이지. 또 해야 되나? 마르크스라는 형이 있다 그랬잖아. 이 형이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났다 그랬지. 이 형은 19세기에 태어났지. 무슨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이 형은 역사발전 5단계설. 뭐 원시 무슨제? 공산제. 또 뭐 고대 무슨제? 노예제. 중세 무슨제? 봉건제. 근대 무슨주의? 자본주의. 마르크스는 이때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예언을 한 거지. 무슨 주의로 갈 것이라고. 공산주의로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었는데 요까지 역사는 설명을 굉장히 잘했잖아. 근데 이 예언은 어때요? 되는 것처럼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딱 유턴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 몇 나라나 되니? 중국은 언필친 공산주의이지만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부자라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쪽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큰 손들 여행 오는 건 일본 애들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거지잖아. 와서 명동 와서 떡볶이나 처먹고 안 되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요. 일본인 관광객인지 아닌지 말 안 해도 전 구별할 수 있어요. 식당 가면 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본인 관광객은 밥 먹을 때 반드시 맥주를 함께 먹습니다. 제가 식당 알바를 오래 해본 경험상 그래요. 일본 애들은 그냥 밥을 안 먹더라고. 꼭 맥주를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 함께 먹는 습관이 있어요. 일본 애들은. 그건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그러지 않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거의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뭔 개소리야. 제가 식당 알바 오래 봐서. 그러고 가지만 중국 애들은 뭐하죠? 와서 성형하죠. 그랬더니 상처 아물 때까지 호텔에 머물러서 돼요. 어마어마하게 쇼핑하죠. 아시죠? 백화점은 여기부터 저기까지요. 이러면 어떻게 싹쓸어 가잖아. 정말 간지 안 되니까 우리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나? 식당 갔었대요. 메뉴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깐 조금 먹고 어때요? 뱉어버리고 막 이러고지. 옛날 로마 귀족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삼키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씹다가 뱉고 계속 씹다가 뱉고 맛있는 부분만 씹어서 삼키고는 그냥 뱉고 뱉고 이래가지고 막 이딴만 걸 다 처먹고 살았다고. 아 부러워라. 다시 자, 우리는 뭐 컵밥 하나면 한 끼가 행복한데 어쨌거나 뭔 개소리야. 다시 이게 역사가 발전해 가는데 자 정체성론의 핵심은 이거다. 후쿠다라는 놈이 있어요. 후쿠다. 이름도 후르쿠 같은 놈 후쿠다가 있는데 이시키가 1902년에 우리나라를 와요. 그래서 20세기에 20세기 한국은 역사발전 단계가 일본으로 따지면 10세기 일본과 역사발전 단계가 똑같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될 것 같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왜? 봐봐. 지금 21세기잖아. 근데 저기 아마존 이런 정글 쪽에 가면 어때? 핸드폰도 없이 그냥 신석기 청동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가능한 일이야.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럼 후쿠다가 내린 결론은 지가 쭉 돌아보니까 20세기 조선은 10세기 일본은 뭐냐면 일본이 1192년이 되어야지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 막부가 성립해. 그때부터 일본이 무슨 사회야? 중세 사회야. 그럼 10세기는 헤이안 시대, 일본 고대 사회 말기야. 그러면 일본 고대 사회와 20세기 한국이 뭐라고요? 똑같은 사회다. 그럼 무슨 말이라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으로 따지면 무슨 사회에 머물렀다고요? 고대 사회에 머물렀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 중세는 무슨 제가 특징이야? 봉건제가 특징이지. 중세 봉건제의 특징이 뭐야? 일단 중앙집권이야? 지방군권이야? 지방군권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계급이 권력을 잡아? 무사계급이 권력을 잡잖아. 이게 놀랍게도 서양과 일본이 공통점인가 생각해봐. 서양도 중세는 뭐라고요? 지방군권이었지. 그리고 뭐라고 중세 누가 권력 잡아? 영주, 기사,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독립적인 왕국을 형성하고 있잖아. 일본도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 봐라. 얼마나 선진적이냐. 유럽과 역사발전 단계가 똑같지 않냐. 하지만 강꼬쿠 니네는 어때? 이미 고대 국가의 무슨 주권이 완성된 무슨 집권? 중앙집권이 완성됐잖아. 그리고 지방분권이 된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니네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중세 사회가 없었다는 얘기야. 중세가 없었으니 뭐로 못 간다는 얘기야. 근대로 못 간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야. 이게 뭐라고요? 중세 부재론. 다른 말로 봉건제 결여론이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안 되겠지, 그치? 이런 정체성론을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야 돼. 이 정체성론은 누가 주장한 거야? 마르크스 형이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주장하려면 마르크스 사학을, 역사학을 공부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해? 마르크스가 이렇게 역사 발전 단계를 오직 생산력과 생산관계, 오직 뭐야? 오직 물질이지. 오직 물질,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오직 물질에 따라서 역사가 변한다는 거야.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물사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사적 유물론이라고 말한다고. 오직 물질로만 설명한다고. 정신이 아니라 오직 물질로만 역사를 설명한다고. 근데 이건 봐봐. 마르크스가 19세기 사람이지. 당시로는 어때요? 아주 고전 클래식 사상이야. 최첨단 사상이야. 이걸 연구하려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 마르크스 역사학을 배워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마르크스 역사학이 직수입됐을 리가 없잖아.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 결국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 이걸 연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는 이걸 반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걸 공부해야 된다니까.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럼 계열적으로 무슨 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이야? 무슨 주의 계열이야 돼? 사회주의 계열이야 돼.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 누가 이걸 반박합니까? 백남훈 선생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어쨌거나 일본은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916년에 자 사실은 있잖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총을 빵 쏜 사람, 역사전쟁의 출발점을 울린 사람은 박은식 선생이야. 박은식 선생이 1915년에 한국통사라는 책을 쓰셔. 내가 이거 굳이 한자로 쓰는 이유가 있어. 이 통이 무슨 통자야? 우리 왜 동국통감 이런 거 쓸 때는 이렇게 두루 통자를 쓴다? 이건 뭐라고요? 아플 통자잖아. 한자 부수에서 이거 들어가면 좋은 뜻이 하나도 없는 거 알죠? 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다 이 부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무조건 어때요? 아프다 이런 뜻이야. 고통스럽다. 아플 통자. 무슨 말이겠죠? 우리 한국의 무슨 역사? 아픈 역사. 왜 아프겠어? 일본에 침략받아서 아픈 거야. 이걸 일제 침략성을 다 까버려버려. 이게 1915년이야. 이 책이 국내로 들어와서 많은 젊은이들, 태용이 형, 뭐 이런 사람들 읽는 거야. 보고 어떡할까? 흥분하겠지? 그리고 어떡할까요? 독립운동에 뛰어든단 말이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역사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16년에, 기억나? 중추원 산하에. 중추원은 무슨 파 조직인지 알겠죠? 친일파 조직이잖아. 그래서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라는 게 일단 만들어져. 그랬다가, 이게 1922년에는 총독부 산하로 승격이 돼. 중추원은 친일파지만 총독부는 일본 놈이잖아. 그래서 명칭이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1925년에는 아예 독립기관이 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친일파들이 여기 고문이 돼가지고 돈도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뭐가 되냐. 조선사 편수회란 조직이 드디어 완성이 돼. 그럼 봐봐. 중추원 산하에서 총독부 산하에서 독립기관 점점 위상이 강화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조선사 편수회가 잘 들어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드디어 1938년에 뭘 만들어?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해내. 근데 요건 굉장히 정말 이 자식들이 똑똑하다는 게, 똘똘하다는 게 이마니시 유를 비롯한 일본 동경 제국대학의 천재라는 애들 다 끌어모아서 이걸 만든 거야. 역사책을 편찬할 때 사료집으로 편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어 잘 모르는 거야. 자, 이런 거야. 사료집이라는 얘기는 케이스 케이스를 쭉 모아놓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봐봐.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소위야. 네 20여 년의 역사를 쭉 한번 돌아봐봐. 지금 잠깐. 그 중에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잖아. 근데 잘한 일은 전부 다 쏙 빼고 잘못한 거. 어릴 때 엄마 몰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훔쳐가지고 구멍가게에서 맛있는 거 사먹었던 거. 어? 그거 사먹으러 갔는데 할머니가 딴 데 보고 있어서 돈 안 내고 그냥 껌 두 개 훔쳐온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을 이제 막 이렇게 조작했던 거라든가. 뭐 이런 것만 잔뜩 모아서 네 역사를 편찬해놓으면 넌 뭐니 그대로. 그대로 쓰레기 되는 거야. 아, 그렇잖아. 근데 소위도 어때요? 할머니한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신, 지팡이 들고 가신 할머니, 짐을 들어주는 대신에 지팡이를 대신 들어주는 적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나름 착한 일을 한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먹을 거 두 개 싸와가지고, 언니한테 하나 준 적도 있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태우이 오빠한테는 절대 안 주지. 왜냐면 태우이 오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착한 일을 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 모아놓으면 넌 뭐가 돼? 그대로 천사가 되는 거고 나쁜 것만 모아놓으면 넌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인 건 다 보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것만 어떻게 한다? 다 모아놓으면 이건 뭐야? 우리 역사 자체가 어때요? 쓰레기가 되지. 그럼 이걸 읽으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 어때요? 부끄럽지 않겠니? 우리 역사는 진짜 쓰레기구나.
그래서 안중근이 이똘비미를 죽일 때 있잖아. 15가지 죄목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한 죄야. 그러니까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게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반박하기가 정말 힘들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희가 정말 못생겼다 라고 써놓으면 있잖아. 다른 사료를 발굴하면 돼. 소희의 눈은 초롱초롱하고 까만 눈동자에 짙은 쌍꺼풀에 뭐 이러고 어떻게 이런 사료를 발굴하면 오! 에이 이거 못생겼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네. 적어도 소희 눈은 예뻤네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다고. 오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반박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해놓고 사료집 딱 하는 거야. 소희 눈썹은 산적 눈썹이었다. 소희 눈은 찢어져서 떴는지 감았는지 구별이 안 됐다. 소희 코는 계속 빗물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해놓으면 언니 오빠들 너무 공감하는데 어떡하지? 만약 이런 식으로 사료를 써놓잖아? 그럼 어때요? 한 군데도 네가 이쁘다는 구석이 없잖아. 그럼 반박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은 게 이거. 아 정말 이게 식민사의 핵심 중 핵심이야. 그러면 이 책을 보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어. 봄 무슨 해야 되는 줄 알아? 아, 이 나라는 망해야 돼.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야. 일본에 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쓰레기네. 차라리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해서 이런 나쁜 것들을 어떡한다. 바꿔주고 좀 더 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사람들 먹고 살기 좋게 해주고 전염병 같은 거 더 적게 해주고 훨씬 더 평균 수명도 늘으라고 도로라든가 다리도 늘으라고 생산력도 늘으라고 실제로 3년을 지배한 게 아니라 30년을 넘게 지배했지. 그럼 통계표를 보면 인구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기 당연하지. 경제 성장은 어때? 성장하는 게 정상이야. 떨어지는 게 정상. 성장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대신 성장한 이유가 뭐야? 수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성장시킨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자, 봐봐. 뉴라이트란 쓰레기들이 하는 말이고요. 1910년과 1945년을 비교하면 인구도 증가했고 경제도 성장하지 않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배가 꼭 부정적이진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뉴라이트라는 쓰레기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만약 일본 식민지배가 없고 수탈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성장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꼭 그런 말 하면 이만큼 우리가 수탈을 당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숫자에 매몰되면 오히려 큰 그림을 못 보는 수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1930년에는 청구학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청구학회는 조선사 편수의 핵심 연구자들과 경성제국대학교 경남시 친일파학교 그 학교 교수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청구학총이라는 논문집을 만들어서 자 외워야 돼. 이것들이 우리 역사를 쓰레기로 만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겠지. 이거 타율성론과 주로 싸우는 게 무슨 주의 사학이야? 민족주의 사학이야. 그래서 이쪽 계열에서는 뭘 강조하는, 우리 역사에 무슨 점을 강조해? 자율성을 강조해. 반면에 이 정체성론과 열심히 싸우는 건 무슨 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은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말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이 둘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역사 연구를 이따위로 하면 안 된대. 일본 놈들도 역사 연구를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역사 연구 우리나라 역사를 쉴드 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역사 연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뭐로 하여금 한다? 사실로 하여금.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누구야? 랑케 형님 아니었니?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실증주의. 그럼 우리나라 실증주의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걸 물어본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어. 근데 학생들은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지. 실증주의. 누구라고요? 진단학회. 진단학회에서 뭐야? 진단학보. 발간하잖아? 요 중심인이 누구야? 이병도야. 이병도라든가 누구야? 손진태거든. 특히 문제적 인물이 누구야? 이병도지. 손진태 6.25전쟁 때 납북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적 인물이 이병도인데 이병도는 어때? 여기에서 아니 얘네들이 일본 학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조선일 학자를 참여시킨다고. 이게 누구야? 이병도라든가 최남선 이런 사람을 참여시켜가지고 이병도는 여기에서 13년 동안 촉탁이라는 지위로 월급 받아가면서 조선사 편수에서 이거 만들 때 함께했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단학회 활동도 함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진단학회는 뭐야? 실증주의는 뭐냐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으니까. 이쪽도 비판하고 이쪽도 비판하는 거야. 왜? 오직 뭐야?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지. 니네 주관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게 이쪽 편이야. 그러니까 실증주는 뭐라고?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야. 양쪽을 다 비판하는데 일본 식민사학과도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얘들과 얘들이 싸웠다. 이것만 나오는 거야. 왜? 이병도는 뭐야? 실드 쳐줘야 되니까. 왜? 해방 후에 이쪽 계열 역사학자 너 탄다. 다 죽거나 북으로 가고 없대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이병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병도 선생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만들었다니까. 지금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한국사학과로 나눠져 있지만 이병도는 그냥 사학과를 만들었어. 그 제자들끼리 사이가 나빠져서 과를 쪼갠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쉽지 않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병도는 이쪽에는 시험에 안 나오고 슬그머니 이쪽에만 나오지. 왠지 알겠죠? 지금 한국사 교과서를 쓰는 모든 교수들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다르지만 학부는 거의 다 돼. 서울대를 나왔고 석사, 박사 다 어디서 했어요? 서울대에서 했지.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이병도가 얘기했죠. 1896년에 태어나서 1989년까지 살아요. 태어날 때는 고종이야. 대한제국도 아니고 조선이었어. 근데 죽을 때는 대통령이 노태우였어. 장난 아니지. 우리 역사학계에 진짜 살아있는 도깨비야.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이 양반이 문화부 뭐 장관도 하고 최고의 문화 권력자였다니까. 그래서 이병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병도는 마치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나오는데 골 때려.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 내가 판단을 유보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병도는요, 일본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백제가 언제 세워졌냐라고 했을 때요. 삼국사기는 BC 18년에 세워졌다고 김부식이 써놨잖아. 일본 놈들은 뭐라고 앉아라? 4세기 근초광 때 백제가 처음 세워졌다라고. 왜냐하면 일본이 주장 간단해. 일본 서기에 4세기 처음 나온다는 거야. 근초광이 처음 나온다는 거야. 그전까지는 이제 일본 서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백제라는 나라가 없었다는 주장이야. 그래서 일본 놈들은 4세기 백제 근초광이 세웠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측 주장은 뭐라고? BC 18년에 삼국사기 김부식은 그때 세웠다고 나오잖아. 이병도의 주장은 뭔지 알아? 에이, 4세기 너무 심하지 않냐. 3세기 고유왕 무렵에 백제는 세워졌다는 게 이병도의 주장이야.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 일본 놈들은 4세기 백제가 세워졌다 그러고 이병도는 3세기 세워졌다 일본의 식민사학을 비판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일본을 비판한 거 맞잖아. 그래 봐야 100년밖에 더 당겼어? 거꾸로 말하면 뭐야? 김부식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소설가니? 김부식이 BC 18년에 세웠다고 삼국사기 나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그걸 좀 어려운 말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있다고. 이게 좀 더 이거까지 한번 몰라야 되는데 서울대하고 고려대하고 완전 다른 거야. 서울대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갖고 논문을 쓰잖아. 무조건 빠꾸야. 이건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는 거야. 보대 쪽은 인정해. 이게 같은 기록을 놓고도 많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지. 서울대 쪽이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알겠지. 아, 두목님이 저러니까 저런 전통이 생긴 거야. 설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서울대 나온 애들이 보진 않겠지. 있나? 적어도 우리 학원이 없고 우리 인강이 없으면 돼. 어쨌거나 있어도 돼. 나는 팩트만 말하니까. 어쨌거나 판단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이병도를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면에 이병도와 관련이 있거나 이병도에게 배웠거나 아니다. 이병도는 친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이것까지 친일로 보기는 힘들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뭐 다 일리는 있어요. 다 일리는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려니까 이미 다 20대 넘은 성인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지 뭘 할까? 이쪽이지. 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인물학습은 나오는 거야.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외워야 되는 거야? 이쪽은 딱 한 사람만 외우면 돼. 이쪽은 한 사람만 외우면 돼. 이건 우리 편이니까 다 외워야 되겠지. 이거 딱 한 명만 외우면 돼. 누구라고요? 백, 남, 운이야. 조선, 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이런 책을 썼고요. 이 양반은 한국사에 무슨 성을 강조했을까? 보편성을 강조했을까? 특수성을 강조했을까? 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보편성을 강조해서 특성을 강조했어. 보편성을 강조. 특성, 이거 틀리는 거야.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 특수라는 단어 들어가면, 오, 좋은 건가 보다. 야, 초등학교 다닐 때 특수반이 좋은 반이었니? 특수반 절대 좋은 반 아니라니까. 봐봐. 일본 놈들의 주장이 이거였잖아.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역사가 이렇게 꾸준히 발전할 때, 희한하게도 조선이라는 나라만큼 여기서 역사 발전해서 딱 멈춰버렸다. 특수하다는 얘기야. 반면에, 백남의 주장 뭐야? 닥쳐라. 우리도 어떻게 한다? 꾸준히 발전해서 이미 중세 봉건제를 거쳐서 이미 조선 후기쯤 되면 근대 자본주의의 싹이 이미 나타났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해서 근대 사회 뭐라고 해서 태동이라고 해도 기억나죠? 그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야? 백남의 주장이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디시야. 메인 디시 횟집 가면 이게 회라고. 이제 남은 건 뭐라고 이제 옥수수 뭐 이런 거지. 근데 참 저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더 좋아하긴 해. 자, 그거 더 달라 그러면 사장님이 싫어하니까. 자, 초딩 입맛이라 달콤한 걸 좋아해서 갑시다.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입니다. 교육정책 나왔습니다. 뻔하죠. 황국신민화 뻔하죠. 동화차별정책을 통해서 일제 식민지배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한다. 한국인은 우민하고 한국시민하는 겁니다. 실업교육, 기초적인 실업교육을 통해서 식민통치의 유형한 학급길자 양산한 건데 중요한 건요.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외우세요. 1차, 2차 한번 얘기했지. 11년과 22년. 요건 외웠어 이미. 1차, 2차. 1차 봅니다. 충량한,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 육성과 일본어 보급을 목적이야. 우민화 교육, 실업교육 위주의 귀실교육, 대학교육은 불어입니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이고요. 보통교육의 수련원이 6년에서 4년으로 줄어듭니다. 사립학교 수가 수천 개에서 700개 이하로 줄어들죠. 사립학교 규칙, 사립학교 허가제, 서당 규칙, 민족서, 이거 지난번에 했어, 안 했어? 했어. 나는 했어. 나는 했어. 기억나? 안 할 거야. 2차 교육령, 유아정책이죠. 3.1운동 계기로 일본식 학제로 변경, 보통학교 수업료는 이제 6년 되는 거야. 대학 설립, 중요한 말이죠. 대학 설립 가능해지면서 나온 게 뭐라고 하면 민립대학 설립은 조선은 필수 과목하고요.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집니다. 1호 상용자와 비상용자 구분하여 학제 적용. 이걸 이제, 이따가 사료 보시면, 보시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달라.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는 거야. 누구 애들은? 일본 놈들은. 반면에 우리는 뭐야? 보통학교와 고등, 보통학교 이렇게 학교 이름부터 다른 거야. 이게 이제 단선형이 아니라 복선형 학제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서당 설립 허가제로 서당 탄압은 지속되고요. 3차는 38년입니다. 계획 알아야 돼. 무슨 전쟁 이후란 걸 알아야 돼? 중일전쟁. 그러니까 당연히 돼요. 민족 말살할 때니까 황국시민화 교육 강화하지. 황국시민서사 암송을 강의하고 한국어는 선택과목이야. 수의과목 선택과목이야. 수의는 뭐야? 따를 숫자, 의사의자. 의사에 따라서 배울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과목이야. 조선인 학교와 일본 학교 명칭을 통일합니다. 보통학교가 신상 소학교가 됩니다. 수신과목을 강화하고요. 그러다가 국민학교형 소학교가 뭐가 돼? 국민학교 외우고요. 나머지 4차는 1943년인데요. 전시동원체제 강화합니다. 조선어, 조선역사 완전 폐지야 이제.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단축하고 체련, 체조와 무도 과목을 신설합니다. 왠지 알겠죠? 학생들도 언제든지 만다고요. 군대에 동원하기 위해서. 학도 지원병제 43년. 1차 교육령 봅니다. 조선에 있는 교수님 교회 본래에 따라서 주충량, 자, 5조 봐봐. 보통교육은 보통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면 국어,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학교 수업의 5분의 2가 일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0시간을 배운다. 당신은 토요일도 학교를 갔기 때문에 30시간을 배운다. 그러면 12시간이 뭐라고요? 일본어요. 수학보다 일본어가 더 많은 거야. 재밌었겠다. 일본 애니메이션 보기 좋았겠네. 됐죠? 다음 페이지 2차 교육령. 자, 2조. 국어, 일본어를 상용이야. 상용. 오타야. 상용. 상용은 뭐야? 항상 사용한다는 뜻이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이고 제3조 국어,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는 보통교육은 뭐야?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이라는 두 글자를 더 넣어가지고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하일운동 때도 마찬가지야. 광주 중학교는 뭐라고요? 일본 놈들이. 고등보통학교는 누구야? 조선 애들이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 명칭만 봐도 이게 아이고, 교복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야, 이제. 서로의 존재를. 자, 그러다가 3차 교육령 봅니다. 아, 그 2차에서 맨 12조가 중요해.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이, 뭐야, 대학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한국어 필수 과목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차 교육령 봅니다. 제1조, 소학교는 국민도덕에 합량한 필수 부분. 제13조 봐. 심상소학교. 과목은 수신과. 국어는 이럽니다.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덕을 하는데 조선어는 뭐한다? 수의과목, 선택과목을 한다. 엄마야, 조선어를 배울 수 없다. 그건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누가 선택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선택하는 거야. 근데 너 같은 교장이 선택하겠니? 죽고 싶니? 선택하지 말라고 선택과목 바꾸는데 선택하겠냐고. 그래서 봐봐. 현재 조선에 있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과계를 본인이 설치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학교 명칭을 통일하는 거야. 이게 내선 일체라는 거야. 한국 학교 명칭을 통일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심상소학교가 되는 거야. 소학교가 심상소학교. 자, 기억나요? 원래 1895년에 소학교였지. 그랬다 1906년에 뭐야? 보통학교로 이름 바뀌었다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하고, 일본 놈들 말하고요, 소학교, 중학교 이랬다고. 2차 교육년까지. 그랬다가 3차 교육년에 이제 내선 일체 그러면서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 소학교 명칭을 심상소학교라고 하는 거야. 심상 뭐야? 우리 흔히 말 쓰는 말 중에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을 쓰지. 심상치 않다가 뭐야?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심상소학교는 뭐야? 그냥 보통이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상소학교는 뜻은 뭐라고? 그냥 보통학교라는 뜻이야. 그냥 보통소학교.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학교로 바뀐다고? 1941년에 국민학교. 황국신민을 기르는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뭐로 나올까요? 이걸 사료를 딱 준 다음에 다음 교육령이 집행될 무렵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시기 판단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 믿으세요. 제가 문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말씀드려도 문제를 내면 틀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막상 문제를 풀고 아 이래서 틀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한국사 외국 식민지 날조 자 목적 읽어봤고요. 연구단 중추원 조선사 편수 후에 다 말씀드렸죠. 청구학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조선사 편찬유지 읽어볼게요.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적이고 반개화적 민족과 달라서 그렇지 아프리카 애들하고 다르다는 얘기하냐. 문자 문화에 있어서 문명인에게 떨어지지 않다. 그렇지 영국 프랑스 이란하고 떨어지지 않아. 따라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책도 많고 새로운 저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자는 헛되이 독립국의 옛 꿈을 떠올리기 위한 폐단이 있다. 한국통사라고 하는 제외의 조선의 저서. 저 같으면 제가 출제인이라면 이걸 밑줄 알 거야. 한국통사라고 하는 제외의 조선의 저서 밑줄 하고 저자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게 누구야? 박은식이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진상을 깊이 밝히지 않고 함부로 망령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역사책이 인심을 어지럽힌 해독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뭐한다? 역사전쟁을 선포한다. 그래서 뭐하겠다? 조선사를 만들겠다. 대체 무슨 말인지 워낙 중요해. 얼마나 박은식이 훌륭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정체성 논. 다 말씀드렸죠? 타율성 논.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당파성 논. 개소리입니다. 일선 동조론. 기분 나쁘죠 우리가? 일본과 조선이 같다면 우리 기분 나쁘지 않나? 식민사관 한번 읽어보십니다. 후쿠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읽어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종교 언론 정치, 종교 탄압, 개신교 안학사건과 배고인 사건. 기억나세요? 안학사건, 배고인 사건. 안학사건은 1910년이고 배고인 사건은 1911년이지. 이건 뭐라 그랬어? 개신교 탄압도 된다 그랬던 기억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하는 개신교계 학교를 폐쇄한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건 1930년대 이후에 폐쇄할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거반의 개신교 학교 폐쇄. 그래서 폐쇄된 학교가 뭐냐면 평양의 숭실학교가 대표적이야. 그래서 윤동주가 그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 간도에서 이제 명동학교 댕기다가 숭실학교로 가거든. 근데 거기가 폐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간다? 서울에 연희전문으로 오는 거야. 왜냐면 연희전문은 폐교가 안 됐지. 연희전문도 생각해봐. 연세대학교 가면 채플 시간 있어. 채플 학점 있어. 그거 안 하면 안 돼. 꼭 참석해야 돼. 물론 대리 출석은 가능해. 아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왜 폐교가 안 됐을까? 신사 참배를 잘했거든. 이대는 왜 폐교 안 됐을까?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폐교 안 된 겁니다. 숭실학교 같은 애들이랑 폐교된 거죠. 뭐 연대 이대 출신들 화낼 거야? 어쩔 거야? 니네 선배들이 그랬다고. 잘했지 그지? 학교 유지됐으니까. 어쨌거나. 아, 중요한 건요. 흑역사는 누구에게나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나 국가에게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반성하고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흑역사를 만든 놈들이요. 그 이후에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반성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독일 같은 나라 보세요. 히틀러 패거리들 있잖아요. 어때요?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인정받는 거야. 아니, 일본은 어때요? 여전히 그 패거리들이 여전히 권력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잘못이 아닌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불교 사찰령과 승려법 제정으로 불교 말살 시도했고요. 유교는 경화군 규정으로 성균관도 폐지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방 후에 김성숙 선생님이 성균관 대학교를 다시 만들었다고. 대종교 탄압을 몽거지를 본거지를 만주로 옮기죠. 그래서 뭐예요? 중강단, 북로군정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언론 탄압 10년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제외한 민족신문은 다 폐간합니다. 20년대 조선동아일보 허용했지만 잡지 발간 허용하지만 검열 삭제 정관 폐간 반복하고 1930년대 요건 꼬가라야 돼.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 하나 더 써도 동아일보만 한 게 아니야. 사실 이때 조선중앙일보도 했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가 3대 일간지였다고. 요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누구냐? 여운형 선생이야. 이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건 완전 폐간당합니다. 동아일보는요. 잠깐 쉬다가 이건 기자의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 복간됐고요. 다시. 알죠?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었다. 누가 열었어? 히틀러가 열었어. 왜? 게르만 민족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다 알리고 싶어서 한 거야. 올림픽의 꽃이 뭐니? 마라톤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 게르만족 1등 딱 하면 전 세계에 쫙 알릴 거 아니야. 근데 어이없이 1등을 누가 한 거야? 손기정 할아버지가 1등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손기정이 아니지. 손기태이. 일장기를 달고 한 거 아니야. 일본 대표로 갔으니까. 대한민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한다? 신문들이 어떡한다? 뭐, 화질이 안 좋네요. 이러고 어떡한다? 지워버린 거지. 이게 뽀샵 사건이지. 이거. 194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다 만다 폐간시킵니다. 그냥 강제 폐간했을 것 같죠. 천만에 충분한 돈을 주고 보상해주고 폐간시킨 겁니다. 왜? 전쟁이잖아. 물자가 부족하잖아. 어차피 매일 신보가 있다고 총독부에 발행하는 거. 똑같은 거 세 개나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조선일보는 지네가 무슨 특별히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폐간당했다고 우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우기만 돼. 외우기만. 몇 년에 1940년. 요거 외우시면 되고. 1936년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장기 말소 사건 이런 거 삭제 사건. 자, 민족문에서 먼저 국어 연구, 조선의 연구 얘기했잖아. 1907년에 국문연구소 있었던 거 기억나지? 거기서 어떻게 한다? 뭐 했어? 국어 문법이라든가 기억나잖아. 또 뭐야? 국문연구 의정, 국문연구 의정안 이런 거 나왔잖아. 누구 중심으로? 주시경 중심으로. 자, 그 제자들이 쭉 만든 게 뭐라고요? 조선의 연구입니다. 가, 갸날 제정합니다. 이게 한글날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1926년에 왜 그랬다? 1446년에 한글 반포했다 그랬잖아요. 훈민정음. 이게 480주년 되는 게 1926년 그랬죠. 잡지 한글을 가능했는데 문제는 뭐야? 제정난 후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조선어 학회가 되지. 중심인이 누구야? 윤계상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조선의 연구를 계승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함, 표준어 제정 다 해. 외래어 표기법 통일함 마련했어. 한글 교재 편찬합니다. 문맹 퇴치 운동도 했어. 그러나 우리말 큰 사전은 완성했어. 시도했어. 시도. 완성 못하고 다 잡혀가는 거지. 그래서 해방 후에 한글학회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건 1957년입니다. 그리고 기관지로 조선연구의 시기 폐간돼서 한글을 다시 재창간하게 됐고요. 하지만 조선학회 사건으로 1942년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해서 이윤재, 이금로, 최연배 체포했고요. 이윤재, 한쟁은 옥사합니다. 고문받다가. 그래서 그 말모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선생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 말아요. 이때 자 쓰세요. 무슨 법으로 이들을 탄압했다? 치안유지법. 한글 연구하는 사람들을 독립운동으로 취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조선학회 읽어보시고요. 한글 보급운동 읽어봅니다. 꼭이요. 넘어갑니다. 자, 한국사. 이게 핵심이죠. 배경 읽어보시면 되고요. 분류 됐고요. 자, 의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인문학습 나온다고 했죠. 자, 박은식 따로, 신채호 따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맨날 두 분만 낼 수 없으니까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자, 우선 박은식 봅니다. 이미 거의 다 공부했죠. 독립회활동 하십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주필력이 맞습니다. 박은식이 1859년생입니다. 연세가 되게 많으십니다. 대한자강회, 신민회, 뭐했다? 애국, 계몽운동에 참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1909년 외웠죠? 유교, 구신론. 기억납니다. 무슨 할 때? 썩어빠진 성리학 말고 실천적인 뭐야? 양명학을 중심으로 개혁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또 대동사상, 대동교도 만들었고요. 1910년 조선광문에 고전간행하죠. 그래서 춘향전 이런 거 최남선 박은식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최남선은 나중에 뭐가 되니까 친일파가 되니까 빼고요.
1910년 상하에서 동제사, 또 상하에서 신한혁명당, 대동보국단 기억나? 대보단이라고 외라고 그랬지. 대동보국단이 뭐야? 잡지? 진단 반응했다. 기억나죠? 그죠? 거기입니다. 그리고 일제 한국침략과 독립운사 연구 정리하죠. 그래서 한국통사 너무 중요하죠. 서울에서 민족 뭘 강조한다? 혼을 강조합니다. 1864년부터 1911년까지 일제 침략 과정을 폭로했고 근대적 방식 신사체로 썼을 때 최초의 한국 근대사입니다. 박의식은 주로 뭘 연구했다? 근대사를 연구하죠. 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입니다.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지혈사 지혈은 피를 멈추는 게 지혈이야. 한국 독립운동의 피 흘린 역사. 그래서 박의식은 책을 두 권 썼다. 뭐라고요? 통사와 혈사를 쓴 거야. 아픈 역사와 피 흘린 역사를 쓴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부터 3.1운동기까지 독립투쟁의 과정, 서술, 주제, 사건, 사실을 분류할 기술하는데 원래는 이걸 해방된 다음에 쓰시려고 사료만 모아두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3.1운동을 보시고는 야, 써야겠다. 그래서 쓰신 겁니다. 잘 쓰셨지. 왜냐면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기타 천계소문전 연계소문입니다. 왜 연계소문 천계소문이냐? 연계소문 연자가 셈이지 연못이라는 뜻이야. 근데 당나라를 세운 이연이란 놈이 한자 겹치는 거야. 알잖아. 피휘라 그러잖아. 그래서 중국 기록에 연계소문이라고 안 나와. 같은 의미의 천자 셈천자잖아. 그래서 천계소문이라고 나와. 그래서 연계소문전 뭐 천계소문전 이걸 쓰신 거야. 누가? 박은식이. 그 다음에 대동고대사론 안의사 중근전 안중근이지. 동명왕 실기, 발해 태조 건국지, 몽견 금태조. 눈에 띄는 건 몽견 금태조지. 얘기했잖아. 봄에 꿈속에 만다고 금태조를 봤다는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이거 박은식도 양명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뭐야? 노론 아니고 뭐야? 소론이었고. 소론은 뭐라고? 북방개척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종이야 뭐야? 동사도 소론개통이라고 했잖아. 만주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고. 왜냐면 노론들은 뭐야? 조선이 중화기 때문에 만주에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경매하지. 그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박은식도 그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야. 1925년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역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1925년 돌아가시잖아. 더 중요한 사람 신채호입니다. 고대사 연구를 주로 하는 거지. 박은식은 주로 당시로는 현대사. 신채호는 고대사. 주체적으로 한국사를 정리하죠. 한국 고대사 체계화하고 민족주의 역사의 기반 확립합니다. 성균관 박사 26세 천재죠. 황성신문과 대한멸신보 주필합니다. 몇 대? 20대. 요즘은 수습기자로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분은 주필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당대 최고의 천재입니다. 신민회 활동하셨고요. 대한제국기의 독사, 신론. 너무 중요하죠. 1908년 대한멸시만 연재하죠. 민족주사에게 방향을 제시했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퇴조통정, 강감찬전. 자, 보세요. 신청서는요, 각 시대별로 1타, 소위 말하면 대첩의 주인공들만 쓰십니다. 그잖아. 설수대첩. 또 뭐야, 귀주대첩. 또 뭐야, 한산대첩. 이런 대첩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2타는 안 봐. 1타만 보는 거야. 일타주의자.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채호는 뭐라고요? 영웅사관이니까요. 영웅주의자. 역사는 영웅에서 발전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지? 민중사관으로 변합니다. 최도통 누구야? 최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건국 3걸전. 이탈리아 나라 세울 때요. 카보르, 마치니, 가리발디는 세 사람의 영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전기를 쓰는 거야. 그게 영웅사관이니까. 역사는 영웅에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걸 왜 할까요? 우리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영웅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들이 나타났다. 절대 쉽게 망하지 않을 거니까 힘내자, 희망가지 이거야. 그 다음 연해주에 해조신문과 권업신문에서 활동한다. 자, 권업회가 있다고 했지. 성명의 다음에 뭐야? 권업회가 있다고 했던 기억나? 그 권업회가 만든 게 뭐야? 권업신문이지. 그럼 해조신문은 왜 해조신문이야? 우리가 연해주를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다. 연해주의 뭐야? 가장 핵심 도시가 뭐야? 블라디보스토크였잖아. 이걸 러시아 놈들은 뭐야? 블라디가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보스톡은 동쪽이야. 동방을 지배하다, 뭐 이런 거라고요. 근데, 연해주로 우리가 뭐라 불렀어? 해삼이 많이 나는 동네, 이 동네는 뭐라고? 해삼이 많이 나는 동네 뭐야? 해삼위 기억나?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뭐야? 해삼위 통상사무소 설치한다. 교민보호학에서. 그 해삼위의 조선인들을 위한 신문. 그래서 뭐라고? 해조신문이라는 거지. 쉽게 외울 수 있겠지, 그지? 해삼위. 우리는 연해주를 해삼위라고 불렀으니까, 해삼위에 사는 조선인들을 위한 신문, 해조신문. 이게 1908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 석 달 정도 간행된 신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08년에 이 신문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 놈들이 어때요? 당황하게 되지. 왜? 1907년 신문지법으로 탄압을 할 만큼 했단 말이야. 근데, 1908년 이걸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해조신문 때문이지. 왜? 해외에서 신문 만들어가지고 어때? 국내로 뿌리는 신문도 탄압해야 되니까. 하나 더 있다면 어때요? 외국인이 이름으로 발행하는 신문 뭐야?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와 해조신문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만다 개정하지. 1910년에, 1907년에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8년에 개정하는 게 바로 이 해조신문 때문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대동공보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연예지에서는 대동공보, 최재형 같은 사람. 1913년 동제사에 가입하게 됐고, 1910년 중편소 꿈하늘 발표하기도 합니다. 19년 대한독립청년단 단장 베이징, 무슨 말이야. 1919년에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신대한이지, 무장투쟁 노선을 지지한 언론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1919년에 원래는 임시의정원 29명 명단에 신체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임시정부 할 때 했다. 카메라 돌려본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회의를 시작해서, 4월 11일 아침 10시, 11시까지 꼬박 12시간 넘게 회의를 한다고. 그게 뭐라고? 임시의정원이 먼저 수입돼가지고, 그 임시의정원 29명이 모였을 때, 그때 신채호도 모인다고, 이회영, 이시영도 모이고, 다 모였다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한다? 임시헌장도 채택하고, 대한, 민국이라는 국호도 정하고 이거 다 했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올해부터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바뀌었다고, 공식적으로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정부에서 그런 뉴스도 떴잖아요. 그지? 중요한 거야. 올해는 임시 공휴일 하는 게 맞다고 봐. 100주년이잖아. 내년은 안 하더라도 올해는 한 번은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차피 우리 국가직 시험도 끝났을 때는 4월 11일이니까. 하루 쉬어도 된단 말이지. 그날이 목요일이더라고 보니까. 나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거나. 1919년에 신채호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승만이 대통령, 원래는 국무총리 추대했잖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때?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임정을 떠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베이징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외교는 쓰레기야! 그래서 무슨 투쟁을 강조한다고요? 무장투쟁해야 돼. 이런 활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대한독립청년단 단장이 추대되고, 또 뭐야? 신대안을 발행하면서 잡지, 무장투쟁 것을 지지한 언론 활동이 생긴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베이징인지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조선 상고문화사, 대종교와 연결되는 전통적 민간신의 관심만이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조선혁명서, 이거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 창조파고, 조선사 연구처, 난가사상을 강조했고요. 묘칭의 소경천도원을 조선사 일천년에 제1대사건 노평가했고, 조선 상고사, 단구에서 백제 멸망까지 조선 상고사입니다. 아와 비아와의 투쟁.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고대사 발전 과정을 단군 조선, 부여, 고려 중심의 역사인체계, 주로 북방계통이잖아. 신라 중심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얘기했잖아. 민족을 배신한 거라고. 기억나죠? 그죠? 자, 중재주의 신청 무조건 이옵니다. 독사실록 외우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사료 정리되어 있어.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무조건 읽어보세요. 제가 잘라서 문제 냅니다. 갑니다. 민족주사, 다른 사람이 있어. 정인보. 신체구를 개성한 고대사 연구를 하고, 자, 정인보는 뭘 강조한다? 얼굴을 강조했나봐, 정인보. 얼 빠진 놈 할 때 그 얼이야. 예. 양명학이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를 통해서 5000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해방후에 간행했고,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한다. 자, 신묘년 기사, 기억나요? 신묘년 기사. 광개토대왕 눈비에서 391년에 신묘년 기사, 396년에 아신왕에게 항복받은 기사, 그리고 400년 무슨 기사? 경자년 기사.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우, 진짜 또 처음 들어보다. 신묘년 기사 했어. 우리 책 1권에서. 신묘년에 외이, 내도해. 이거 한자를 쓸 수도 있지만, 파, 백잔, 네모, 라, 이, 위, 신민. 신묘년에 외가 바다 건너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파, 깨뜨릴 파. 백잔, 백제를 싫어하니까. 백잔, 우리가 북한을 북괴라고 부듯이. 네모라. 뭐겠어? 가야와 신라겠지. 백제를 깨뜨리고 가야 신라를 박살내고 2위 신민, 신하로 삼았다. 이게 나왔다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일본 놈들은 이거, 그래서 외가 어떻게 한다? 다 박살내고, 바다 건너와서 다 박살내고 한번 남부를 지배했다. 임나 일본살이 근거를 삼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아,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쓰는 목적이 광개토대왕비인데 거기 왜 갑자기 쪽발이 업적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하세요? 정인보는 여기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외가 10년에 바다를 건너온 거야. 한문은 띄어 쓰기가,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띄어 읽고 여기 주어가 숨어 있다. 누가? 태왕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제와 가야와 신라를 박살 내시고 뭐로 삼았다? 신하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한 게 누구야? 정인보 해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 누구라고요? 예, 앞에서 한번 했어, 일본 할 때. 두 번을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일평은 조선심입니다. 심. 문일평은 조선심. 자. 문일평은 왕족이네, 현 왕족이네, 문재인과. 현 왕족이네요, 그죠? 예, 조선심. 예.
문일평은 조선심, 문심. 예. 대미관계 50년사. 국제관계에서 실리적 감각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런 시가에서 대미관계 50년사. 자, 외웁니다. 예. 문재인이 트럼프와 관계를 중요시하잖아. 대미관계 50년사. 조선사 호암전집. 호암이 문일평의 호우거든요. 자, 조선시대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을 드러내고 세종과 실학자들의 민족지향, 민중지향, 실용지향을 높이평가하는 사론을 발표해서 일반 국민의 역사의식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문일평 뭐라고요? 조선심. 또 뭐 대미관계 50년사 두 개 나왔지? 세 번째 뭐야? 세종과 실학자들을 굉장히 높이평가될지 세 가지. 세 가지 나왔으면 뭐 할 수 있어? 네 번째로 오답 하나 넣어서 뭐 할 수 있어? 문제를 단독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 외워야 돼. 안재홍 조선 상고사 감이야.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여러 주제들에 관한 논문을 쓰는데, 자, 조선 상고사는 누구라고요? 신채우지. 안재홍 조선 상고사 감이야. 여긴 좋아. 조선 상고사 감이잖아. 감은 홍씨가 맛있지 않니? 그래서 조선 상고사 감 안재 홍씨. 싫음 말고 외워. 안재홍은 무슨 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이야. 기억나요? 안재홍이 뭐 나왔어? 신간에 해소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해소하지 말자. 단결은 약자의 단결이자 헤어지지 말자. 오빠 사랑해. 이랬던 거 여전히 어때요? 그랬던 사람이 안재홍이야. 민족주의 계열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해방 후에 신민족주의. 신민족주의 주장하고요. 무슨 당 한다? 국민당.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반면에 안학.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계. 관념적 정신성환의 비판을 당연히 받죠. 자, 조선화운동은 배경. 신간의 해체 후에 당국의 탄압이 심화되고 일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하려는 목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수단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성 아이덴티티를 지키자.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서거 99지를 맞아서 정인모 문일평 안재홍 등이 1930년 여유당 전서 간행을 계기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실학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정인모거든요. 특히 조선 고유의 것, 조선 문화의 특색, 전통을 천명해서 학문으로 체계한 게 바로 조선학운동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누구야? 사회경제사. 누구라고 했어? 백남은. 자, 유물사관의 5단계 법 발전 과정을 조회해서 한국사가 세계사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했다. 그래서 한국사의 일반 법칙 무슨 성을 강조한다? 특성이야? 보편성이야? 보편성이야. 무조건 정체성분을 비판한다. 왜 해야 돼? 민족주의사가 정체성분도 비판합니다. 백남은. 자, 삼국이전을 원시공산제, 삼국시대를 노예제, 통일신라 조선시대를 봉건제, 동양적 봉건제, 개항 이후를 이식자본주의. 그래서 보편적 역사발전 단계를 거쳐왔다. 주장하는 겁니다.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해방 후에 연합성 신민주주의야. 그래서 좌우합작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좌우합작 너무 중요하죠. 백남은과 여운형이 정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좌우합작입니다. 백남은. 좌우 연합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족해방과 사회방을 동시에 해결하여 계급들이 존재하지 않는 무계급성 단일국가를 만들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요. 연합성 신민주주의 누구라고? 백남은이야. 그냥 신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는 누구야? 안재홍이고.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누구라고요? 백남은이야. 백남은이 중요한 건 뭐야? 연합이지, 연합. 좌우합작이라는 뜻이잖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창원도 있고요. 한계,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서양 역사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비판이 있죠. 사회경사. 자, 읽어봐야 돼. 우리 조선의 역사의 발전 정과정은 지리적, 교권,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다른 나라 봐. 다르지. 외관 특성이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과 구별되어야 할 독자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제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그러니까 생긴 건 다르지만 역사 발전 단계는 뭐 했다고? 거의 일치한다. 무슨 강조하는가? 보편성. 실증사 성격 랑케사가 영향받아서 객관적 역사사를 통해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합니다. 이병도, 손진태, 이상백입니다. 진단학회 만들고요. 진단학보 청구학회 저항했죠. 42년 진단학회 사건 해산됩니다. 손진태는 해방을 간다. 신민족사회 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꿈꾸려도 아니고 계급투쟁 만일 이상 때도 아니다. 이게 신민족주의 사기입니다. 해방 후에 손진태, 하지만 유교전쟁에 납북됐어요. 묻는 고정에 치우침으로서 민족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일본과 잘 못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실증지사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은 끝났고요. 이제 사이드 몇 개. 진짜 금방 끝납니다. 앞에 거의 다 했어. 자, 민족교육, 조선여자교육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선교육회 누구야? 이상재.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이들이 중심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사립학교, 야학 앞에서 다 했어요. 계량수당까지. 자, 사립학교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1905년 을사 늑약 이후에 사립학교가 점점 커져서 민족교육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1908년에 뭐야?
사립학교, 령으로 탄압하고, 1911년에는 사립학교, 규칙으로 더 심하게 탄압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이제 계량 서당으로 간다 그랬잖아. 계량 서당에서 민족교육을 하니까 1918년 뭐야? 서당, 규칙으로 또 탄압한다. 기억나지? 그 흐름을 잘 외우시면 되는 거야. 됐어. 계량 서당 규칙 1918년이라는 거 알아야 돼. 과학대중, 일제과학교육, 식민통치의 유용한 학업기술 양성,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과학교육 경시, 경성제국대학이 이과가 없었어요. 근데 과학대중운동 안창남의 고국 방문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왜냐면, 당시 비행기는 최첨단이지. 요즘 말하면 뭐야? 우주선이야, 우주선. 이걸 일본 놈들이 주장한 대로 조선민족이 찌질하면 비행기를 몰아야 돼, 못 몰아야 돼. 못 몰아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서? 몰았잖아. 이건 요즘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나라에서 박태환 전에 수영에서 금메달 딴다고 상상도 못 했지. 김연아 전에 스케이트에서 피겨에서 우승한다는 상상도 못할 때, 내가 여러분 말할 때 정말 상상도 못 했어. 근데 박태환이 우승하니까 어때? 수영장 가봤을 때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에 애들 동네 애들 다 나와서 다 그냥 키판 잡고 발차기 하는 거야. 박태환 될 거라고. 김연아 우승하면 잠실 가봐. 거기 진짜 애들 막 빠글빠글해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잖아. 그런 효과라니. 그래서 하늘에는 안창남이었고요. 땅에서는 엄복동이었어요. 이제 영화 나오는데요. 엄복동 자전거. 자전거와 엄복동 진짜로 뭐 한일 대결이다 막 그리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엄복동이 자전거를 정말 잘 탔고 그 드라마틱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진 않던데. 제작자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주연 배우는, 노코멘트. 어쨌거나, 이걸 계기로 이제 과학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발명학회, 김용관, 과학조선, 과학의 날 제정했고요. 과학지식 보급회,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편 종교 중요하죠. 불교, 한용원의 조선 불교 유신의 서찰령 피해주운동, 친일 지주, 성토운동 합니다. 선도교, 3.1운동에 참여했고, 제2의 3.1운동도 준비했고요. 어린이 운동, 그죠? 그래서 개벽 어린이 어린이날 여기서 나온다고 했잖아. 방정환 선생님이 손병희의 사회라고 했잖아. 개신교 다 얘기했어. 민중계몽과 각종 문화성경 30년대 신사참배 반대하죠. 기독교 장로교회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까지 하십니다. 순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 학교 폐교, 숭실학교, 숭의학교 폐교되죠. 천주교 사회사 활발하고요. 의민당 기억나죠. 천주의 의민은 천주의 의민당. 무장투쟁 뭐야? 청산의 대체부 참여한다고 했고 대종교는 당군신이나 만주를 근거해서 뭐야? 중광단 이게 뭐야? 북로 분정서 청산의 대체부 자 얘기했고요. 원불교 자 박중빈입니다. 박중빈 원불교 1916년입니다. 외우긴 좋아. 원불교전 앞에 100원 1000원 싸나 100원불교 1000원불교 그래서 뭐하자? 저축하고 뭐하자? 새생활 키워드 100원불교 1000원불교 저축해서 새생활 닥치고 빵 터졌어. 좋아. 보호교규칙 읽어보고 사찰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사참배법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문학은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 오은쌤한테 배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자. 믿을 수 없으니 오늘. 자 우리가 서울시를 대비하면 문학이 나오잖아. 국문학사 나오자 10년대 개몽주의 역사이고요. 최남산 신채시 발표했고요. 경남 해외계 소년에게 이미 1908년에 있었고 잡지 소년 청춘반에 있고요. 자 중자 중요한 건 이광수입니다. 최초의 근대 소설 뭐라고요? 무정. 몇 년이야? 1917년. 외우세요. 이거 연대, 이건 어때요? 작품을 분석하는 게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 뭐 한다고? 시기 판단 문제를 나오는 건 무조건. 1917년. 20년 초반에 퇴폐적이고 낭만주의죠. 왜? 3.1운동 실패 이후에 굉장히 퇴폐적이고 낭만적이 이때 나온 게 이상호의 나의 침실로야. 침실은, 이때 말은 침실은 에로틱한 게 아니고, 침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거든. 굉장히 퇴폐적이고 낭만적이야. 이걸 극복하게 된 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 들으면서 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인지 나오죠? 창조, 폐호, 백조 나오고요. 자, 20년 중반에 김서월, 탁월하신 분이죠. 원래 본명이 뭔 줄 알아? 김정식이야. 원래 본명은 김정식이야. 원래는 김서울이 아니라 원래 김정식인데 자기 작품을 발표할 때는 뭐라고요? 소월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원래 이름 있지만 블로그는 어떡한다. 다른 이름을 블로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딱 그거라고. 소월이야. 소월. 그냥 소월인데 성이 김씨니까 우리가 뭐라고 김서울이라고 우기는 것일 뿐 당신께서는 그냥 소월이라는 이름을 발표하신 거야. 소월이 원래 이름은 김정식이라고. 민족 정서를 민요주의로 아름답게 진달래꽃 말할 필요가 없지. 나보기가 역겨워 아시죠? 그죠? 예. 한용운 님의 침묵 모르는 사람 없겠죠. 25년, 26년 시기를 보세요. 이상화 빼앗긴 대로 보면 20년, 다 25년, 26년이야. 이때 시기 판단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신경양파 카프 1925년에 만들어서 1935년까지 활동합니다. 사회주의 영받았고요.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고요. 계급이 고쳐야죠. 일제 카프 여행 건거사 1935년까지. 그러니까 25년부터 35년까지 카프야 알아두고 국민문학은 사회주의 문화에 대항하여 민족주의계를 주도하는 거고요. 민족의식 고치, 전통문화 붕. 향토해. 하지만 얘들은 상당수가 무슨 파가 될까? 친일파가 되는 거야. 30년대 이번에 이제 일제 탄압으로 말살이잖아. 그래서 순수문화, 현실 도피지, 시문화, 김영랑, 정지용 이런 사람이지. 김영랑 뭐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유명하지 않나? 정지용 뭐야? 넓은 걸 동쪽 끝으로 향수.
얼룩배기 황소가 아, 됐고요. 자, 문장지에는요. 박두진 박목을 조어준 소위 말하면 청록파라는 아저씨들이 있지. 청록파 아저들이지. 길은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노를 미친 거라고 봐. 그때 민족 말살이고 전쟁터에 다 동원돼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이 무슨 술이 이거? 문학적 표현인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현실을 도피했다는 얘기 아니야. 난 별로 인정하지 않아. 친일문학 더 나쁜 새끼들이네.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모윤수. 좀 이따 서정주 보자. 심은 이런 사람들이 저항문.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진짜 시인이지. 그날이 오면 성록수. 됐고요. 빼앗긴들을 보면 거 다 알 거고 왼쪽에 무정, 신경파, 카프 다 정리했고 오른쪽에 그날이 오면 시문에 그날이 오면 이건 뭐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요. 자, 서정주 한번 봅시다. 오장 마쓰이 송가. 오장은 계급이고요. 마쓰이는 이름입니다. 송가는 보내는 노래. 우리 동포들의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보낸 비행기 한 채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 너로 하여 향기로운 섬천리 강사. 미친 거지. 이게 마쓰이가 진짜 일본 놈이면 괜찮아. 경기도 인시 사람의 둘째 아들이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나가서 뭐하란 얘기야. 미국 항공모함이 산산이 쪼개지면 마쓰이는 아이언맨이니? 안 쪼개지니? 나가서 죽으라고 이런 시를 쓴 거야. 누가? 서정주가. 그래서 서정주 호가 뭐야? 미당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말당이라고 욕하잖아. 안일 밀자를, 안일 밀자를 끝말자로 벗겨가지고 말당 서정주라고 욕을 하지. 이 서정주가 1987년에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전두환 생일날 헌신을 바쳐 단군 이래 가장 인자한 미소를 가진 분이라고. 정말 토할 뻔했어. 그 전두환 얼굴 보고 그런 표현이 나와? 그게 시인이야? 뭔 소리야? 일제, 아니 서정주 지가 있잖아. 지가 먼저 나와서 폭탄 던지고 죽었으면 나는 인정해. 진정성이라도 인정할 거야. 하지만 지는 가기 싫잖아. 애들 보내, 젊은 애들 보내고 지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두환까지 찬양하고. 이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In my opinion. 20세기 전반의 문화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예술. 아, 10년대 창가 유행하고요. 20년대 서양음악에서 물 밑에선 봉선화야 홍남파 봉선화. 현재의 고향생각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0년대 아닉테 코리아 환상곡. 이게 이제 애국가가 되는 거고 홍남파 현재명은 친일파가 되는 거고. 예. 영국은 토벌. 왜 토벌 했냐? 흑토자지. 다롤자지. 발은 땅에 딛고 해서 흑토자. 하지만 이상은 하늘에까지 닿겠다. 그래서 토벌회입니다. 신극운동합니다. 남녀평등. 이게 신극운동이지. 봉건주의 유효사상 비판. 일제저항. 이걸 연구를 한 게 토벌회입니다. 이게 이제 계승된 게 극예술 연구회죠. 피아파 민족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20년대는 뭐라고요? 토벌회. 30년대는 뭐라고요? 극예술 연구회. 나머지 이제 판소리, 가면극. 그다음 심파극. 이렇게 유행하고요. 영화는 외우세요. 나온 게 아이랑 몇 년? 26년 외우세요. 시기 판단으로 나옵니다. 1940년 조선영화령입니다. 이걸로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도 철저하게 검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가드 형님들 계속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런 적 없는데요. 계속 개 끌려가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일본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 미술, 근대 회화의 시작, 민족 풍자, 식민지 고발하는데 이중섭, 손을 주로 그리죠. 이중섭의 손은 집에 한 점만 있어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예. 찾아보세요. 간형필, 아, 간형필입니다. 간송 전형필, 미쳤구나. 수업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별 헛소리가 나납니다. 간송 전형필, 문화재를 수집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간송 미술관입니다. 1938년 개관한 최초의 근대식 사립 박물관이고요. 유언이 무료로 운영해라, 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돈을 받고 있어요. 원래 자식들은, 예, 유언을 잘 안 지키잖아. 근데 이 양반이 진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어때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킨 사람이 간송 전형필입니다. 청자, 상가, 문학문, 매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국보급들 있잖아요. 이거 일본 놈들이, 이 양반이 안 샀으면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겠지. 이거 다시 사올라 그래 봐봐. 우리 건물 같은 거 몇 개, 10개 팔아도 안 될 거라고. 100개 팔아도 안 될 걸. 근데 이 형님이 지켜내신 거 아니야. 이거 어때요? 기억해야 되고 시험 나올 가치가 있는 분이야. 간송 전형필. 고유섭, 타파 연구, 그 다음에 기타 안중식. 한국의 동양화 전승 발전했고 고이동은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은 서양화, 이상범, 김복진, 뭐 이런 사람 있죠. 친일화가도 있죠. 시험지 내면 안 되겠지.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나온 게 아리랑 보세요. 포스터 봐봐. 딱 봐도 어때요? 미친 캐릭터 맞지? 주인공 이름이 영진이야. 주인공 이름이 영진인데 나온 게 와요. 감독인 동시에 주연입니다. 야, 주연, 감독, 주연, 촬영, 조명 다 나온 거야. 혼자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무성 영화란 말이야. 동시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게 낸 그 대본에는 이때는 변사나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 얘가 미친 캐릭터 나오는데 왜 미쳤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서 철학을 공부하다 미쳐버린 영진으로 나오고 일본 경찰이 있으면 일본 경찰 없으면 어떡한다. 3.1운동 때 잡혀가서 모진 고문 끝에 미쳐버린 영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때그때마다 이게 변사가 애드립을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경찰 같으면 이렇게 애드립을 치면 어때요? 몰입이 엄청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성사에서 1926년에 10월 1일에 개봉해서 한 3년 가까이 전타임 마감되었던 정말 대박 작품 나온 게 아리랑이야. 나온 게 또 잘하는 영화도 잘 만들고 부인도 잘 때렸대. 그런 거 시험 나오잖아. 걱정 마요. 이중섭의 소묘 보시면 되고요. 당시 유행하던 노래 황성예터예.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목포의 눈물은 봐둬야 되겠죠. 목포에 왜 눈물 난다 그랬어요? 삼미증식개혁을 어떻게 한다? 쌀 같은 거 다 수탈당하는 한국과 목포와 니네 동네 군산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토월에도 정리되어 있고요. 이 정도 해서 드디어 독립운동사 마치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남았습니다. 뭐 현대사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봅시다. 수고했습니다.